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와, 참, 오늘 시장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코스닥이 밀렸던 적은 언제예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이때예요. 이때 13% 정도 밀리고, 오늘도 장중에 13% 정도 밀렸죠. 물론, 얘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반등이 여기서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과하게 단기간에 밀렸던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등은 V자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추세가 무너졌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그다음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대부분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아래 지지라인을 찾는다. 뭐, 외국인이 들어왔다, 아니면 외인들이 들어왔다, 뭐, 기관이 들어왔다, 그딴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들, 그게 뭐, 시장 분위기에 타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꼬꾸라지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선 우리가 뭐,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할 수는 없죠. 내가 이 코스모 화학을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스윙적인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그 직전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와 요 양봉의 고점 라인을 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훅 밀려 내려갔어요. 지수가. 그쵸? 그러면 얘가 아마 내일 정도쯤이면 반대매매가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시가 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오늘 종가야. 근데 이게 시가예요, 내일. 얘가 여기서 형성됐다가 주가가 막 밀렸다가 시가로 회복을 해줄 때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전일에 종가를 또 회복을 해줄 때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불타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노려서 매매를 할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 또는 단타적인 관점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모 화학을 만약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단기간에 과한 낙폭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툭 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짤막하게 먹고 나오겠어 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내가 스윙이든 중장기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어. 근데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어.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당장은 5일선을 내일 당장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내가 이 코스모 화학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단타적인 관점에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가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이거를 돌파할 때 내가 따라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요 저점 라인을 또 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손절해야죠. 단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타.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단타 단기로 접근을 했을 때, 이거는 도망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야, 나는 이런 데서 단타 칠수 없다. 나는 장중에 시장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타 못 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저 허브경제TV 그동안 무료 체험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무료 체험을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장의 주도주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이거 뭐 매일같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매일 종목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주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기 위해서,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를 좀 해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뉴스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 다른 거할거 없고
주식을 보겠다 하시면은요, 저희 공식 채널을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일주일 만에, 일주일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허브경제TV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한 번, 딱 한 번만 입장을 해주시면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 공식 채널을 이용을 해서, 야, 오늘 왜 떨어지는 거야? 오늘 무슨 악재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